어떤 분들지 들어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야구선수 출신 윤석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루수였던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정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전설이시네요. 혹시 투수하시면서 이제 탁구에 유리한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탁구를 접한 지 오래 안 됐어요. 미국에서 선수들이랑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그때 착구채를 처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랑 치는데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왜 아시아 사람인데 탁구를 못 치냐, 아시아 사람들 탁구 다 잘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자존심을 한번 긁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유튜브 채널에서 탁구 레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브 넣는 방법, 라켓 잡는 방법 이런 거 보고 하다 보니까 1년 후에는 제가 다 이기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습득력이 빨랐고 특히나 서브할 때 마치 이제 타자한테 변화구 던지고 직구 던지고 뭐 몸쪽 던지고 바깥쪽 던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잘 오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현역 선수다 보니까 현역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다르다. 그래, 기본적으로 잘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잘하기 위해서 딱 원리를 먼저 찾는다, 그죠? 네, 맞아요. 전, 그리고 현직 선수 통틀어서 탁구 실력 1위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직까지 접은 적이 없어요. 정말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시합에서? 예예. 승부사 하면 사실은 또 정근호 선수 아닙니까? 맞아요. 예. 탁구는 어느 정도? 저는 아버지께서 어릴 때 부산에서 뭐 시덥팀? 감독님을 또 하셔가지고. 탁구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또 많이 접했다가 요즘에는 또 탁구 레슨을 인천에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또 아버지를 또 통해서 탁구장에 가서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야구는 야구 선수이다 보니까 야구는 해야 되는데 또 탁구가 너무 매력 있고 재밌더라고요. 이루수로서 좋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탁구를 쳐보니까 이게 다리가 꼬이면 안 되는 스포츠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유리하지 않나. 가만히 서서 던지는 것보다는 가만히 서서 던지는 것보다는 저는 좀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날렵해 보이지 않아요? 탁구는 저한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야, 떨린다 이거. 저는 지금 최고의 그 서비스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서비스부터 한번. 아, 제가 바로 서브 해볼까요? 네. 야, 이게 진짜 회전 좋았어요. 괜찮죠? 예. 야, 이게 진짜 회전 좋았어요. 또 이게 안 먹히면은 저는 또 익서브도 백핸드로. 또 익서브도 백핸드로. 백핸드로.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하는 것도 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네. 근데 현재 서브만 봤는데 서브로는 확실히 에이스세요. 나는 동네 서브 제일 정기요. 다시 한번 더 동네 서브. 동네 서브. 근데 서브를 배우신 적이 없으세요? 정말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서브하고 받아봐. 3구까지 한번 해보세요. 3구까지. 이 서브가 간 다음에 3구가 되게 어렵게 오거든요. 어려운 서브가 가면. 잘 치죠. 진짜 잘 치시네. 2구, 3구, 4구, 5구에서 틀어서 날리는 공격까지. 공격까지. 아무 서브나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근호 선수 나가셔가지고
잘했다 성민아. 잘했다 성민아. 스스로 만족해. 어. 와, 이 긴장되는 순간 속에서. 그럼요, 그럼요. 잘했다 성민아. 아, 그 너무 좋다 스스로가. 서비스부터 한번 네. 시작해 주시겠어요? 일단 공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룰이요. 16cm로 뛰어야 된다. 룰 완벽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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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16cm 뛰는. 어. 네. 아, 서브가 네. 질이 네. 너무 좋았어요. 회전이 이렇게 먹으면서 일로 휘어가지고. 랠리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랠리 포핸드 랠리 포핸드 랠리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아 조금 몸이 안 풀렸어. 어 이제 감 잡았어. 네, 금방 감 잡고 0점을 잡아야 되니까. 오 0점 잡았어. 예 네, 잡으면 그냥. 어 선수는 바로 머신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오 자세 나온다. 오. 마지막 백핸드 한 번만. 네. 오, 백핸드. 아. 오, 백핸드. 아. 백핸드 안정적인데. 정말 탁구 공에게 묘한 매력이 정말 무겁다는, 가볍지만 되게 무겁다는 걸 느꼈고요. 탁구라는 스포츠는 본인이 끝까지 해결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뽑아주신다면 정말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도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실력이 된다면. 예비 회원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탁구로 금메달이라는 신청서를 내신 주인공 자, 입장해 주십시오. 오! 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체조 선수 양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좋은 선수. 네, 예, 예. 아, 네. 와, 선수촌에서 진짜 많이 뵀는데. 네, 네. 뭐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실 최초 팬분들은 뭐 너무나도 참 잘 알고 계시는 양학선 선수인데 이 대단한 위인께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됐을까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과의 같은 시간을 많이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거를 좀 즐기고 싶은 마음에 탁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탁구의 매력이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요즘에 계속 탁구장을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고 네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네. 탁구가 이제 주거리 바꾸리 하면서 사실은 이게 네. 탁구 실력도 쌓이지만은 이제 사람도 더 쌓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체조하면은 굉장히 탄력이 있고 순발력이 뛰어난데 탁구도 그렇잖아요. 해보시면 네, 알죠. 네, 그렇죠. 뭐 체조했을 때 그 경험이 탁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체조랑 비슷한 거는 이제 감각적인 게 좀 많이 감각적인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체조도 손이 떨어지고 나서 비틀기를 할 때 성공이 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거든요. 탁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스윙을 하고 올라갔을 때 이거는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네, 이번에는 잘 쳤구나 안 쳤구나 이런 감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탁구를 배운 지 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잠깐에도 내가 공이 포핸드를 했을 때 정확하게 맞고 있구나 아니면은 좀 긁혀서 맞구나 네, 이런 거를 조금 저도 캐치할 정도면은 충분히 감각적인 운동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게요. 떨리네요. 포핸드부터 네, 한번 포핸드. 해보겠습니다. 다르다 다르다.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세는 제일 정석이네요. 다른 야, 세핀 넣는 게 어이. 야, 이거 정형식 표 백핸드인데. 어쨌든 그냥. 이 백핸드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손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빨리 배울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핀을 이제. 아, 근데 자세가 너무 이쁘게 잘 배우셨네. 진짜 자세 너무 이쁘다. 네. 합격. 통과. 감독님 이제 지우개 1분. TVN 미니 시리즈 태릉 선수촌 지옥. 자,
똑같이. 여기 10초. 네. 여기 백핸드 10초. 아무데나 40초. 오. 어. 힘 빼고. 네. 힘 빼고 자세 좀만 낮추고요. 오케이. 시작. 기본이 좋다.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10초. 자, 백핸드. 아. 자세를 이쁘게 잘 배우신 것 같아요. 현역 선수가 주는 10초. 자, 아무데나. 아무데나 맞다. 자, 공 집중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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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세 낮추시고, 자세 유지. 자세 리듬이 끊기면 안 돼요. 자, 그렇죠. 다리 움직이고 계속. 그렇죠. 좋아. 좋아요. 야, 야, 좋아. 됐다. 야, 야구 선수가 힘들어 할 정도면 그렇지. 진짜 지옥이다. 그렇지. 야. 그렇지. 가자. 10초, 11초. 가자. 자, 더 빠르게. 자, 어디 오는지 봐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자, 좀 더 빠르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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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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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 근데 아, 제가 이 맛에 하는 것 같아요, 탁구는. 아, 재밌어요, 너무 이게. 아, 힘들지 않으셨어요? 재밌어요, 근데. 진짜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재밌대요. 아,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아니, 진짜 천국에서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지옥이고, 아, 지옥에서도 뭐 몸이,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죠, 뭐. 아, 맞습니다. 명언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각오 한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체조에서도 금메달을 따봤지만, 탁구에서도 꼭 약간 상위 랭커가 예, 꼭 되고 싶습니다. 예, 선수 뛰어넘으면 그게 금메달이죠. 아,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